그 책에는 이제 막 시작한 시간여행의 비극적 종말이 적혀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그 책을 예언서라 불렀다. 시간여행을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불길한 책을 찾아야 한다. 그래서 오늘 난 1992년에 도착했다. 그 책을 찾기 위해.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. 꼭 쥐고 있어야 돼. 알았지? 약속. 나머지는 어딨어? 말해. 나머지는 어딨냐고? 미안해. 내가 미안해. 이제 괜찮아. 태희야. 기억 상실을 제외하면 크게 염려할 건 없어 보입니다. 정말 아무 기억도 못하나요? 네. 엄마!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그런 건 왜 물어요? 50이 넘으셨습니까?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? 네가 봐선 안 될 것을 봤기 때문이야. 뭘? 예언서. 예언서?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 학생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박사님이 도와주셨으면 해요. 저 학생이 시간여행을 막을 수 있어요. 한 명은 시간여행을 막으려고 하고 한 명은 시간여행을 지키려고 하고 참 아이러니하지. 그쪽 정체가 뭐예요? 앨리스에서 온 유민혁이라고 합니다. 앨리스에서 온 유민혁이라고 합니다. 예언서는 저희가 갖고 가겠습니다. 이름이 뭐야? 나왔어? 시간의 문을 통과해 태어난 그 아이는 시간의 문을 닫을 운명을 타고났다.